들었어? 연가문을 평정한 후계자가 여자라던데. 어린 동녀님을 이런 시험에 내보내다니 참. 연가문은 인물이 없나 보네. 후계자들의 싸움이다. 잔챙이나 빠져. 우리 아가씨 무서워서 울고 계신 건 아니려나? 이가 뭐 계집애 우는 소리는 딱질 색인데. 공자님이 나설 필요도 없겠군. 뭐라고? 만! 아가씨께서 처리하실 거다. 백주님께서 입장하십니다! 좋은 승부 해보자고. 대사부 시험의 도전자들은 들어라.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여 비파 인장을 완성하면 만민을 그렇게 날뛰어서
잘 좀 보시죠. 난 바빠서 이만. 여기서 떨어지면 내 체면이! 왜 그래? 너 정정당당한 친구잖아! 감히 이런 모욕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!
악마라니! 어째 니 치에서 악마가 활개를 친단 말이냐!